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그 하버드 메디컬 스쿨의 비스 인스티튜트에서 스텝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이호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포스닥을 마무리하면서 냈던 논문인데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DNA를 이용한 데이터 스토리지라는 주제인데, 기본적으로 그 포톤 디렉티드 엔자매틱 DNA 레귤레이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빛을 이용해서 DNA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어플리케이션으로서 인포메이션 인코딩을 데몬스트레이트 해봤습니다. 예, 조금 생소하실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인트로를 조금 준비해봤는데요. 지금 여기 타임라인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그 디지털 데이터가 생산되는 양이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미 2015년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생산되는 디지털 데이터들을 어떤 뭐 애플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큰 회사들이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데이터를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파워의 양이 전체가 지금 영국 전체가 쓰고 있는 전기 양과 거의 맞먹는다고 나와 있었고요. 이미 그걸 지나쳤고요, 사실은. 그리고 2020년이 지나고 2040년,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2040년보다 훨씬 더 빨리 당겨질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저희가 쓰고 있는 실리콘 기반의 저장 장치들의 어떤 생산 속도가 지금 디지털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궁극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다 디지털 데이터를 모두 다 DNA에 저장하는 것이 목표냐? 그것은 사실 아니고요. 네, 보시다시피 보통의 데이터 센터들이 생산하는 데이터 센터에 저장하는 데이터들의 거의 한80% 정도, 근한90% 정도는 잠자고 있는 데이터들입니다. 그러니까 버릴 순 없지만, 킵해야 되지만, 지금 당장 쓸 필요가 없는 데이터들. 즉, 우리가 옷장 같은 데 보면, 옷들이 많이 쌓여 있지만, 사실, 한 10%, 20%밖에 입진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연비복이라든가, 그런 연말에 입는 옷들을 버릴 순 없는 거니까. DNA로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것은 대부분 다 어떤, 그러한 아카이벌 데이터들을 저장하기 위한 용도로 지금 현재는 이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들, 그러니까 이슈들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전기를 많이 쓰니까 아껴야 된다거나, 전기를 많이 쓴다는 말은 지금처럼 그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는 자체만으로 온실가스를 생산하니까 그 온실가스를 생산하는 걸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런 어떤 대체제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 클레임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한 50년이 지난 뒤에 아들이나 손자한테, 아들이면 이해를 할수 있겠죠. 근데 손자들에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USB를 던져준다 그러면 이게 뭔가라고 생각을 하겠죠. 실제로 현재 세대들은 카세트 테이프를, 어린 세대들은 카세트 테이프를 본 적도 없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정보들이 저장되는 것이, 지금 현재 저장되는 것이 나중에 어떠한 식으로든 데이터를 다른 방식으로 저장을 해야 되면 그 데이터를 다 가지고 와서 또 써야 되고, 그리고 그 데이터 포맷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것들이 영원히 유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very volatile하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10년에 한 번씩, 15년에 한 번씩 그걸 새로이 읽어내서 다시 쓰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뭐 어떤 뭐 로스가 생기기도 하고 왜곡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DNA 같은 경우는 이미 생체 정보를 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저장해 왔고, 그것이 이미 증명된 물질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저희가 임의로 디지털 데이터를 기록한다면, 뭐 설사 뭐 수천 년이 지나고 난 뒤에도, 물론 그 포맷은 알려줘야 되겠지만, 수천 년이 지난 뒤에도 DNA는 존재할 것이고, 그때도 DNA를 분석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보의 영속성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가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DNA를 합성하는, 사실 DNA를 포함해서, DNA와 RNA를 포함해서 올리고를 합성하는 방법들이 지금 실험을 많이 하시고 학위를 하시는 분들, 학위가 끝나고 실험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다 우리가 올리고를 주문할 때 IDT라든가 그런 회사에서 주문을 하잖아요. 그런 주문을 할때 대부분 이런 회사에서 저희가 뭐 프라이머를 주문한다고 하면 대부분 뭐한열열뭐 15모 정도, 뭐 길어봤자 20모 정도 주문하는데, 특별한 일이 있어서
뭐 200마 300마를 주문한다 그러면 가격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퓨리파이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사실 나오죠. 원데이 쇼핑도 안 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이 케미컬 신테시스를 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한 베이스페어가 붙을 때의 커플링 이피션시를 봤을 때 이게 99.9%를 하더라도, 여기는 제가 99.5%라고 적어놓긴 했는데, 99.9%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계속해서 어큐뮬레이트 되게 되면 사실상 100베이스페어가 넘어가고 200베이스페어가 넘어가면 우리가 원하는 시퀀스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99.5%의 커플링 이피션시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2000베이스페어가 되게 되면 거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없고 대부분 다 중간에서 합성이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잘려 있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케미컬 합성의 화학 합성 방법은 어떤 아무리 옵티마이즈를 한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해 본 것들 중에 하나가 아마 뭐 PCR 할땐 당연히 엔자임 많이 쓰실 거고요. 그리고 뭐 이런 것처럼 끝에다가 A를 갖다 붙일 때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템플릿이 없는데 뒤에 꼬리를 붙여주는 거잖아요. 즉 이제 템플릿 인디펜던트 DNA 폴리머레이즈를 타겟을 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그 반응 환경을 조금 더 조절을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베이스 페어를 붙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히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이제 인코딩을 한다는 것은, 많은 그 스트랜드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엔자임들을 이용해서 뭐 하나를 반응시키고 또 하나를 반응시키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뭐 어레이처럼 만들어서, 그러니까 뭐100 바이 100 어레이를 만들어서 걔들을 각각 리액션을 조절하고 싶다고 하면, 그 엔자임 액티비티를 조절할 수 있는 기작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엔자임 액티비티를 조절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pH를 조절한다거나 온도를 조절한다거나 흔히 나와 있는 프로토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반응 조건들 중에서 하나만 사실 빼면 되죠. 그런데 그런 반응 조건들 중에서 특별히 그 pH라던가 뭐 온도 같은 경우는 그 국소적으로 조절하기가 물론 조절할 수는 있겠지만 조절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그리고 스케일러블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러서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버퍼 조성해 보면 많은 메탈 아이온들 즉뭐 마그네 보통은 마그네슘을 많이 쓰긴 하는데 마그네슘이라든가 코발트, 징크, 망간 같은 것들의 이온들이 이제 엔자임이랑 결합을 하면서 엔자임이 워킹을 할수 있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케라이온들을 농도를 국소적으로 조절을 하면 그러면 그 지점에 있는 엔자임의 액티비티를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PCR 반응 같은 거 시키고 나면 마지막에 그 반응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EDTA를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이 EDTA에 변형된 DMMP EDTA라는 물질이 이게 케이지드 케라이온 캐럴리시스인데 이게 실제로 그냥 섞어놨을 경우에는 EDTA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요게 저희가 365나노짜리 UV를 쪼개게 되면 요 부분이 끊어지게 됩니다. 끊어지면서 가지고 있던 칼슘이라든가 마그네슘 같은 캐라이온을 릴리즈를 시키게 되거든요. 네, 그런 기작을 이용하면 그러면 내가 빛을 때린 부분, UV를 때린 부분만 국소적으로 캐라이온의 농도가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만든 셋업을 보게 되면요. 이게 메인 피겨인데요. 밑에 셋업부터 보시면 실제로 패러렐하게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라이트 인텐시티 패턴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콜리메이트된 UV 라이트 소스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디지털 마이크로미러 어레이라고 해서 보통 프로젝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프로젝터에다가 UV를 쪼여서 그러면 어떤 그림이든 그릴 수가 있겠죠. 이걸 다시 오브젝티브 렌즈, 뭐 피처 사이즈에 따라서 오브젝티브 렌즈는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브젝티브는 제가 10배를 썼고 이렇게 해서 피처 사이즈를 줄여서 플로셀에다가 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 플루이딕이라고 하기는 그런데 두께가 100마이크로에서 150마이크로 정도 되니까요. 그러니까 플로셀에다가 넣어서 그러니까 마이크로 플루이딕 셀을 이용하는 이유는 사실은
다이퓨전 때문에 그렇긴 한데요. 그건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라이 패턴을 때리는 이런 셋업을 만들었고요. 여기서 일어나는 부분을 좀더 상세하게 보자면, 여기에 어떤 싱글 스트랜드 DNA 프라이머들이 여기 서브스트레이트에 붙어 있게 되고요. 붙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붙어 있게 되고, 요 상황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케이지 몰리큐를 넣어주게 되면, 실제로 이 TDT라는 엔자임, 즉 템플린 인디펜던트 폴리머레이즈 엔자임에 원래 들어가서 그 리액션을 액티베이트 해야 될 캐라이온들이 다 모두 다 이런 여기 이 케이지 몰리큐에 잡혀서 이제 액티브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 반응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어떤 라이트 패턴을 때리게 되면 요 패턴이 주어지는, 그러니까 라이트가 주어지는 부분들에서만 이렇게 케이지 몰리큘이 깨지게 됩니다. 깨지면서 코발트라든가 칼슘 같은 망간 같은 매그네슘 같은 것들 이 캐라이온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게 나와서 요 부분만 이렇게 빛을 받은 부분만 엔자임을 액티브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DNTP들, 그 DATP든 DTTP든 순서대로 넣어주는 그런 DNTP들이 여기다가 랜덤이 아니라 고 DNTP만 붙게 되겠죠. 물론 여기는 하나씩 붙는 건 아니고 제가 이 케이징 몰리큐를 과량으로 넣어줬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액티브 상태로 갔다가 빛을 끄게 되면 그 과량으로 들어있던 몰리큘들이 다시 여기서 캐라이온을 뺏어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요 엔자임이 액티브하게 되는 시간이 정해지게 되겠죠. 그 시간 동안만 요걸 이렇게 뒤에서 트리파임 엔드에다가 붙이게 되고, 붙이는 동안에 인큐베이트를 시켰다가 라이트를 끄고 나면 서서히 반응이 사라지는, 즉 라이트를 비추는 시간이라든가 어떤 캐라이온의 농도, 그다음에 케이징 몰리큘의 농도를 잘 조절해서 어느 정도 호모폴리머를 붙일 수 있는 그런 컨트롤해서 붙일 수 있는 게 되고요. 그런 사이클을 그 DATP, DTTP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꿔가면서 계속 사이클을 반복하게 되면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뉴클레오타이드를 하나씩은 아니고 여러 개씩 호모폴리머들을 갖다 붙일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에 보시면 지금 요게 라이트 패턴이고요. 제가 만든 요 시스템에서 UV가 반사된 빛이 플로우셀을 비치고 있는 모습이고요. 각각의 스팟에서 뒷장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스팟에서 합성된 올리고 끝단, 즉 트리파임 엔드 끝단에다가 스플린 라이게이션을 통해서 플루어스는 붙여서 이미징을 한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거의 비슷한 모양으로 붙어 있게 되죠. 먼저 설명드리고 가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익스텐션을 했다고 해도 사실 여기는 어떤 시그널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볼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만약에 제가 A를 합성시키고 난 뒤에 A를 보고 싶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스플린트를 갖다 붙이고, C네요. 죄송합니다. C를 갖다 붙이고, 이런 식으로 그 스플린트를 갖다 붙이고, 스플린트와 맞는 어떤 그 Psi3나 Psi5 플루어센이 붙어 있는, 그 올리고를 가지고 와서 라이게이션을 통해서, 그러면, 제가 그 타겟하는 부분만, 스플린트와 매칭이 되는 부분만 형광 시그널이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그러니까 T를 합성했는 데는, A를 합성했는 데는, 여기, 그 T가 4개짜리인 요 플루어센이 붙은 시퀀스만이 시그널을 보이게 되고, 이런 식으로 선택적으로 시그널을 볼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방법으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여기가 이제 어떤 파라미터가 사실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얼마나 강하게 조여줘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인텐시티로 어떤 시간으로 조여줘야 되는가, 어떤 부분을 조여줘야 되고, 그 케이징 몰리큘의 농도는 얼마나 높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파라미터가 나오게 되는데, 일단 제가 파라미터 스페이스를 계속해서 이렇게 브라우징을 하다가 찾게 된, 그러니까 패턴이 보이기 시작한 부분들에서 말씀을 드리면, 오른쪽 요 X축을 보시면 이게 DMMBDT의 이제 케이징 몰리큘의 농도입니다. 농도가 케이징 몰리큘의 농도를 증가시켰죠. 그러면 다이나믹하게 생각을 하면 릴리즈 되어 있는 캐라이온들을 얼마나 빨리 잡아먹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Y축을 보시면 이제 빛이 쪼여지는 부분, 그 빛이 쪼여지는 영역을 나타낸 건데요. 굉장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케이징 몰리큘의 농도가 높아지면
그 릴리즈 돼 있는 캐라이온들을 빨리 잡아먹기 때문에 인큐베이트를 오래 한다고 해도 그 뉴클레오타이드가 끝에 붙는 수가 적어지거나 아예 못 붙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한 줄만 따로 보시면 여기 이 줄을 보시면 만약에 그 어떤 케이지 몰리큘 농도가 요 기준점일지 이게 거의 제가 볼 때는 아마 DNT 그러니까 엔자임의 농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들어갔거나 조금 더 높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똑같은 패턴을 조여줬을 때 캐라이온들이 릴리즈가 되고 그것이 다이퓨전 되면서 즉그 지역을 벗어날 정도로 벗어나기 전에 원래는 엑세시브한 케이징 몰리큘들이 다 잡아줘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요. 그런데 그 케이징 몰리큘들의 농도를 증가시키니까 어떤 특정 지역에 컨파인이 되면서 그 다음에 넘어가니까 이제 거의 패턴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조절해야 됩니다. 즉, 그 케이징 몰리큘의 농도를 잘 조절해줘야 실질적으로 이 어떻게 어느 지역에 국소돼서 자라는가를 결정할 수 있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마이크로 플루이딕 셀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조금은 두꺼운 플루이딕 셀을 썼습니다. 그 이유가 벌크 리액션도 가능하긴 한데 플루이딕 셀을 쓰면 마이크로 플루이딕 셀 특성상 다이퓨전이 굉장히 그 저해되는 그러니까 막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그 플루이딕 셀 내에서 한 거고요. 그래서 이것처럼 어떤 필 팩터라고 해야 되나요? 필 팩터와 그다음에 그 빛을 조이는 시간, 그다음에 케이징 몰리큘의 농도들을 잘 조절해 가지고 옵티멈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실험하다가 굉장히 재밌는 부분을 발견했는데 똑같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은 일루미네이션 타임이 아니라 포스트 일루미네이션 타임인데요. 즉 빛을 똑같이 조이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은 리에이전트로 똑같은 시간으로 빛을 조였는데 빛을 조이고 난 뒤에 하나도 기다리지 않고 솔루션을 바꿔버린다든가 5초를 주고 바꾼다든가 10초를 주고 즉 인큐베이션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엔자임이 이렇게까지 리얼타임으로 차이가 날 줄은 사실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엔자임을 액티베이 시키고 난 뒤에 그한 5초, 10초 사이에 이게 네 베이스 페어, 다섯 베이스 페어를 붙이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일루미네이션을 하고 난 뒤에 인큐베이션을 뭐 15초에서 30초 이상 충분히 시켜야 그 엔자임들이 제대로 프로퍼하게 워킹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몇 베이스 페어를 붙이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신기한 부분은 이 템플릿 인디펜던트 엔자임들, 폴리머레이즈 엔자임들 특히나 이제 TDT라고 불리는 것들은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시퀀스의 디펜던시가 굉장히 큽니다. 즉 그 이전 시퀀스가 내가 붙기 전 시퀀스와 붙일 시퀀스 사이에 어떤 콤비네이션이냐에 따라서 인코퍼레이션 하는 레이시 굉장히 달라집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끝단이 C고 A를 내가 붙이려고 할 때는 정말 빛을 오래 쬐도 안 나오고 이쪽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A에서 G로 가는 부분들은 4초만 빛을 쬐도 금방 인코퍼레이션 돼 버리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많은 그러니까 시퀀스 디펜던트하게 인코퍼레이션 되는 웨이시 굉장히 차이가 나게 되는데 근데 이건 좀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인코퍼레이션이 잘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길게 시간을 줄 수가 있고 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짧게 주면 되는 거니까 그건 기술적으로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일루미네이션 시스템에서 그 DMD를 잘 조절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각각 스팟마다 일루미네이션 타임을 조절해서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또 테이블이 있는데요. 물론 A에서 A로 합성하는 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데이터를 인코딩하는 방식은 각각의 어떤 뉴클레오타이드에다가 인코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뉴클레오타이드에서 다른 뉴클레오타이드로 넘어가는 그 트랜지션에 인코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합성 방법 자체가 한 베이스 페어씩 할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호모폴리머들의 블락으로 형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부분에다가 인코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A에서 T로 갈 때는 비교적 괜찮은 수준이라서 10초 정도만 일루미네이션 타임을 조절했고 A에서 G로 갈 때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더 짧은 시간도 괜찮고요. 그 C랑 G가 사실 문제긴 한데 C에서 A로 갈 때는 굉장히 힘들어서 C에서 A로 갈 때나 C에서 T로 갈 때는 굉장히 힘들어서 일루미네이션 타임을 2배 이상으로 주는 경우도 다시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이렇게 합성을 하고 난 뒤에 각각의 오른쪽에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각각의 끝 이니시에이터 올리고 즉그 합성이 진행될 베이스 올리고가 이제 A가 있었을 때 각각 T, G, C를 합성을 해보니까 이런 조건으로 합성을 해보니까 그래도 굉장히 유니폼한 길이만큼을 합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 이게 아니라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만약에 일루미네이션 템이 다 같았다 그러면 이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커지게 되겠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일루미네이션 타임을 조절해서 각각 인코퍼레이션 되는 길이를 어느 정도 노멀라이즈 할수 있었다라는 것이 이 실험의 결론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빛을 조이면 어떤 부분만 그 국소적으로 반응을 시킬 수가 있구나라는 게 확인이 돼서 그러면 여러 번 해보자. 즉 A를 붙이고 T를 붙이고 G를 붙이고 그렇게 해서 쭉 올라가는지 한번 해보자고 해서 아까 보여드린 3x4 그러니까 12개의 스팟에다가 스팟을 각각 일루미네이션을 하면서 같은 시퀀스를 합성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각각 그러니까 G가 끝에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A를 합성하고 T를 합성하고 G를 합성하고 이런 식으로 쭉 8, 9 베이스 페어를 합성을 해봤더니 오른쪽에 젤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그 어떤 그 리액션을 막아주는 작용기가 없기 때문에 쭉 이제 반응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각각 전체적으로 그 길이가 더 늘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즉 멀티스텝으로 해도 가능하긴 하다. 그리고 이장을 보시면 그럼 멀티스텝으로 했을 때 가능하다고 하면 각각의 스팟에다가 다른 것도 할수 있지 않는가? 당연히 가능하겠죠. 오른쪽에서 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 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즉,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3개, 4개, 즉 12개의 스팟인데, 각각의 스팟마다 다른 올리고를 합성을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해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2개가 있는데요. 각각 12개가, 예를 들어서 요 시퀀스는 여기서만 자라고 있고, 요 시퀀스는 여기서만 자라고 있고, 이런 건데요. 그래서 만약에 어떠한 단계에서 어떤 부분에만 A를 붙이고 싶다고 하면, 메서맥스를 DATP만 넣고 만들고요. 당연히 그 케이징 몰리큘도 들어가고, 그 옵티마이즈된 어떤 그런 리에이전트를 만들어서 흘려놓고, 그 다음에 요 부분만 라이트 패턴을 주는 겁니다. 요 부분만 라이트 패턴을 주게 되면, 요 부분만 케이징 몰리큘이 부서지게 되고, 이 부분만 그 캐라이온들이 릴리즈가 되게 돼서 굉장히 국소적인 엔자임 그 액티베이션을 할수 있게 되고요. 이 부분만 A를 붙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와시를 하고 DTTP를 섞은 그러니까 뭐 DTTP를 하고 싶으면 DTTP를 섞은 메스터맥스를 만들어서 흘리고 다시 이 부분만 T만 합성하고 싶은 부분만 그 다음에 G도 마찬가지로 C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게 되면 각각의 스팟마다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겠지만 각각의 스팟마다 다른 시퀀스를 온디맨드로 갖다 붙일 수 있는 그게 그런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면 결국에는 이제 원하는 부분에 원하는 시퀀스를 붙일 수 있는 건 확인을 했고 그 이전에 그 시퀀스 다음에도 뭔가를 붙일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각각 이런 그 올리고를 사실상 어떤 그 호모폴리머 블락들의 연속체인 올리고를 합성할 수, 그러니까 스팟마다 다른 올리고를 합성할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된 거고요. 그걸 이용해서 저는 데몬스트레이션을 음악 이렇게 사운드 파일을 가지고 그러니까 음악 파일을 DNA로 바꿨다가 다시 소리 파일로 바꾸는 데몬스트레이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잘 아실 여기 슈퍼 마리오 처음에 시작할 때 음악 있지 않습니까? 그이 음악에서 이 노트들을 보시면 하나 둘 이거 쉼표까지 해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요건 두개 묶어서 열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예 요걸 요거 아홉이라고 했고 요걸 열이라고 했고 열하나라고 했는데 이게 12개구나. 12개를 각각을 이제 인코딩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인코딩하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한데요. 그러니까 아마 뒤에 보시면 미디 차트가 나올 텐데, 그러니까 보통 음계가 있고 옥타브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노트들이 있으면 그 각각의 노트들과 옥타브의 콤비네이션으로
미디 차트에서는 그 어떤 십진수로 주어지게 되잖아요. 이 십진수로 주어진 것들을 이 숫자를 가지고 이 숫자를 DNA 염기서열로 컨버트를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음표들이 길이도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길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정보도 다 같이 넣어야 되는데 그것도 또한 숫자로 우리가 어사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사인을 한 숫자를 가지고 실제로 어떤 알고리즘을 거쳐서 DNA로 바꾸게 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악보가 있으면 요 음을 바꾼다고 생각을 했을 때이 음은 옥타브랑 노트 네임을 봤을 때 이것은 숫자가 데시멀로는 6으로 어사인이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6으로 6, 그다음에 16, 그다음에 0. 그러니까 요런 데시멀 넘버의 어레이로서 이 음표를 표시를 할 수가 있게 되고 이 음표를 표시하고 난 뒤에 이 데시멀로 표현된 걸 터널이로 바꿨는데 이게 삼진수로 바꿨는데요. 삼진수로 바꾼 이유는 여기서 보시면 저희가 그네 개의 베이스 페어가 있긴 하지만 그 셀프 트랜지션은 카운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즉 C에서 A로 가거나 C에서 G로 가거나 C에서 T로 가는 세 가지 경우 즉 각각의 트랜지션 세 가지 경우를 기본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저희가 그 삼진수를 이용해서 0, 1, 2를 어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G에서 그러니까 0을 표현하고 싶으면 G에서 A로 트랜지션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고요. 즉 데시마를 터널이로 바꿨을 때요 숫자를 표현하려면 0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G 호모폴리머 블락에서 A로 넘어오는 트랜지션에다가 제가 1을 0을 쓰는 거죠. 그리고 A에서 T로 넘어올 때는 2를 쓰는 것이고 T에서 C로 넘어올 때는 0을 쓰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요그 삼진수로 표현된 숫자들과 요 염기서열이 1대1로 대응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응된 시퀀스를 아까 말씀드린 시스템으로 가지고 와서 12개 스팟에서 각각의 스팟마다 다른 시퀀스를 합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합성된 시퀀스를 클리브를 해서 만약에 보관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튜브에다 넣어가지고 얼려도 되시고요. 그다음에 뭐 건조를 시켜서 보관을 해도 되고요. 보관을 하다가 내가 이 데이터를 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 이걸 가지고 와서 물론 시퀀스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쌩얼을 보내기는 그렇고 NGS를 돌려서 NGS를 돌리고 난 뒤에 각각의 시퀀스를 분석을 해서 다시 그 사운드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어프 사운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잠시 보시게 되면, 잠시 들으시게 되면 실제로 제가 데모스트레이트 한 소리인데요. 이게 실제로 그 DNA를 NGS를 돌리고 그 NGS 데이터를 가지고 필터링을 통해서 차핑을 해서 다 잘라내고 난 뒤에 그걸 다시 지금 여기 설명드렸던 인코딩에서 설명드렸던 방식과 완전히 역방향으로 즉 시퀀스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시퀀스를 다시 터널이로 바꾸고 터널이를 다시 그다음에 데시말로 바꿔서 그 데시말을 다시 어떤 노트들과 1대1로 대응을 시켜가지고 다시 악보를 그리고 그 악보를 그린 걸 사운드 제너레이터로 사이너소이드 웨이브로 만들어서 소리를 재생시킨 겁니다. 이게 보시면 아까 12개 시퀀스가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각각 어떤 노트 넘버가 있으면 물론 이 노트 넘버를 다 표현할 수 없어서 제가 다시 조금 더그 리듀스를 시키긴 했는데 그러니까 각각의 노트 넘버가 데시멀 넘버로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그 듀레이션도 제가 012로 어사인을 했고요. 즉 8분음표의 길이로 어사인을 했고 이것을 터널이로 그리고 이제 이 음표가 첫 번째 있는 것이냐 12번째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덱스도 다 넣어서 그 인덱스가 들어간 부분까지 다 터널이로 바꿔서 그 데이터를 이제 DNA랑 아까 보신 것처럼 DNA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12개를 바꿔서 합성을 해서 실제로 포워드로 가서 인코딩도 해봤고 디코딩을 해서 실제로 소리로 만들어내기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NGS를 통해서 그러니까 합성을 하고 난 뒤에 보관을 하다가 다시 디코딩을 하기 위해서 NGS를 돌리면 어떤 시퀀스 정보가 나오겠죠. 이 시퀀스 정보가 나오면 NGS를 돌리기 위해서 붙인 어댑터들은 공동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떼버리고요. 떼버리고 난 뒤에 이게 몇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12번째까지 있다고 했으니까 그 인덱스 데이터가 들어간 부분으로
각각 서브 유닛으로 나눠가지고 그 서브 유닛으로 나눈 다음에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각 하나하나씩의 뉴클레오타이드가 베이스 페어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지금 뭐 여섯 개씩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트랜지션의 개수가 몇 개인가로 다시 한번 더 필터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나머지 시퀀스들을 이렇게 그 로고로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어떤 그 파퓰레이션을 차지하는 시퀀스들이 다시 돌아가서 확인하게 되면 제가 그렇게 인코딩하고 싶었던 시퀀스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이런 단순한 필터링 과정을 거쳐서 흔히 말하는 데이터 인코딩 할 때에 에러 코렉션 비트를 넣는다든가 그런 엑스트라 비트가 들어가는 게 없고요. 바로 그냥 필터링만 거치면 원하는 시퀀스를 바로 뽑아낼 수가 있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역방향으로 인코딩의 역방향으로 각각의 트랜지션을 터널이로 바꾸고 데시멀로 바꾸고 이걸 다시 음표로 바꿔내는 그래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그런 부분 그런 시퀀 그런 방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인코딩했다가 다시 디코딩하는 걸 데모스웨이트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 퍼펙트 시퀀스들을 혹시나 해서 그 에러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대부분이 에러가 없다고 나오고 그 에러가 없다는 것은 그 호모 폴리머 블락들의 길이가 일정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호모 폴리머들 블락들의 순서가 원하는 대로 들어갔다라는 것이고 대부분 인설션이나 미스매치는 조금 적은데 딜리션이 많다는 건 이제 그 크로스 컨태미네이션이 되기보다는 안된 부분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보시는 것처럼 C에서 A로 넘어간다든가 이렇게 반응이 잘안 가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어떤 시퀀스들은 이제 액티비티가 약해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캐치를 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볼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퍼펙트 매치들을 봤더니 요 랭스 디스트리뷰션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각 뭐 AGTC들 따로따로 이렇게 인덱스 6번 즉 하나의 시퀀스만 보는 건데 각각의 시퀀스들이 호모 폴리머 블락들의 길이가 얼마인가를 봐도 적당한 수준에서 그러니까 뭐한세 베이스 페어에서 길게는 한열 베이스 페어 정도까지 적당한 수준에서 노멀라이즈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A에서 T로 가는 것, A에서 G로 가는 것, A에서 C로 가는 것, 즉 이런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따로 이것들이 트랜지션에 제대로 돼서 넘어갔나라는 그 랭크를 비교해 봐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노멀라이즈가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기술적인 옵티마이즈를 통해서 그 노멀라이즈를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인코딩 했다가 디코딩하는 데모를 보이면서 그리고 이제 멀티플렉스죠. 즉 하나만 한게 아니라 한 플로우 셀에서 한개 이상 즉 12개의 다른 시퀀스를 합성하는 데모를 함으로써 그러니까 앞으로도 조금 더 스케일업해서 이게 12개가 아니라 100개가 되고 뭐만 개가 되고 10만 개가 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데이 연구의 의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사실 여기서 끝이고요.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